안녕하세요. 한나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소하고 매콤한 새우 크림 마카로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늘은 넓은 면으로 해서 편을 썰었고요. 냉동 새우 준비했습니다. 마카로니 삶는 동안에 마늘을 볶다가 페페론치아노를 넣습니다. 그리고 새우를 넣고 볶다가 크림을 넣습니다. 이거 휘핑크림이라고 생크림 만드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1컵 정도 넣었고요. 양파 반컵, 그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했습니다. 마카로니는 한 80% 정도 익으면 물과 함께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작자작 해질 때까지 졸여주시면 돼요. 자, 상 차려볼까요? 이거 치즈도 한 두 장 정도 올리고요. 파슬리 가루 뿌려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이건 모짜렐라 치즈거든요. 여기 좀 높게 따뜻한 거 올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고소해.